오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전국적인 정전 사태는 한국전력이 겨울철을 대비해 발전소 점검에 들어가면서 전력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한여름도 아닌데 서울,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한국전력본부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 측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면서 한국전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전력 예비율은 3.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전을 유도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전력 예비율이 낮았던 이유는 바로 한전이 가을을 맞아 발전소 점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오늘 정전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겨울철이 오기 전에 발전소에 대한 가을철 정기 점검을 하는 중에 남부 지역에 폭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력 소요가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전에서는 공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집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정전을 유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 사태, 원인이야 어쨌든 한국전력은 오늘 사태에 대한 책임도에서 빗겨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